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머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클럽하우스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딧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침실, 2층 현관보관실, 1층 공연장, 지하 예배실 순서대로 2층부터 지하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2층 침실입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그러니까 이쪽 위에는 뚫리지 않고요. 밑에 바닥은 뚫리긴 합니다. 하지만 뚫리는 시야 각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하는 뚫지 않고요. 리인포스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세 번째로 여기가 되겠고 네 번째 여기가 되겠네요. 그거 이외에 뭐 뚫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리인포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개인 취향에 달린 것 같습니다. 먼저 특이점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리인포스를 해도 그러니까 위쪽에 약간 공간이 남습니다. 반대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공격팀이 슬래치가 아니면은 버기 그러니까 밑에 구멍을 뚫고 여기는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공격팀이 있는 위쪽 지붕, 현금보관실 지붕, 이쪽 지붕에서 구멍으로 뒤 화장실에 있는 상대를 그러니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쪽으로 시야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게 좋긴 한데 이쪽으로 한다면은 약간 캐릭터의 오른쪽 어깨 아니면 팔 부분이 살짝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대고 살짝 쏜다거나 이렇게 창문 견제하는 식으로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줄 정도가 이렇게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 네 줄 정도가 뚫립니다. 리포스를 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는 클러스터를 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쪽이 마찬가지로 뚫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복도로 가실 때 그러니까 위로 보시면서 가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게 있다면 여기 트랩도어, 밑에 트랩도어 그리고 이쪽 위에도 트랩도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랩도어도 잘 보셔야 하고요. 트랩도어의 시야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여요. 이렇게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으면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실 때는 그러니까 가실 때는 이렇게 살짝 위로 보셨다가 뛰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약간 좀 넓게 쓰시려면은 이쪽 부수기도 하죠. 이쪽을 부수기도 합니다. 이쪽을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헬스장이랑 같이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은 캐슬이 창문을 막아가지고 창문 쪽도 되게 안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아니면 밑에 미라나 아니면 샷건을 들고 있는 캐릭터들이 밑에 뚫어가지고 밑에 1층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복귀하는 거는 그러니까 복귀할 때는 이쪽 계단 말고는 없다는 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현금보관실 한번 구경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보관실을 왜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실이 저기 있는데도 현금보관실을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스팟이 있기 때문인데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창문에 있는 적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리인포스가 되어 있는데 아니면 히바나나 아니면은 위쪽에서 쏘는 히바나나 아니면은 서마이트가 여기 붙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쏴가지고 그냥 아예 저지를 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 카베이라가 존재하죠. 카베라나 펄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뭐 미라가 그러니까 물론 저쪽 보호구역이 저쪽이긴 하지만 미라가 여기 리인포스를 다 해버리고 여기에 검은 거울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카베라가 여기 있다 한다면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위에 있다면은 바로 들켜서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단에서 자주 오죠. 네. 안 죽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밍 가실 때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뭐 또 알려드릴 게 없어 보입니다. 딱히 뭐 숨을 공간이라고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은 여기 근데 해도 트랩도어의 시야각이 너무 넓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여기 안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가 여기 블랙미러
해주는 게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트랩도어의 시야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퓨즈가 여기서 클러스터를 꼽죠. 네. 아니면 차라리 먼저 뚫어버리고 퓨즈가 클러스터를 꼽지 못하게 여기 리인포스를 다 해버리고 블랙미러 설치를 해버린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여기에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되긴 해요. 네, 하지만 하실 거면 여기 리인포스를 하시고 하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이외에는 네, 더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 뚫어가지고 화장실에, 그러니까 여기 뚫려 있을 때,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으면 갇혀 버리니까 여기 뚫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베이라 그리고 룩, 그러니까 충격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그러니까 은근히 좀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침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현금 보관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입니다.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랑 그러니까 같이 있는 침실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금 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2층 침실 쪽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2층 침실을 그러니까 2층 침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침실 쪽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의 로머가 여기 안에 침실 안에 있는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침실은 별로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여기는 뚫습니다. 여기를 뚫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밑에 계단 부분이랑 같이 넓게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위에 뚫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 트랩도어 하나 있고요. 밑에 뚫리긴 합니다. 하지만 뚫려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뚫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뚫습니다. 웬만하면 여기도 뚫어가지고 오토바이 차고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계단 부분이랑 같이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뚫으면은 좋긴 해요. 그러니까 뚫는데 어떻게 뚫냐면은 그러니까 밑에 인질만 보이게끔 밑에 부분을 뚫는 거 좋습니다. 위에 같이 뚫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창문에 밖에 있는 적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들어온 적을 그러니까 창문 넘어서 들어온 적을 같이 상대하기 위해서는 밑에 둘을 뚫고 이쪽 부분은 충격 수류탄으로 뚫고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 이외에 리인포스는 여기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여기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이외에는 더 이상 막을 부분이 없네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리인포스를 하더라도 위에 살짝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래치나 버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적을 죽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근데 약간 시작하기 살짝 안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도 뚫리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뚫려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있을 땐 잘 안 보이긴 한데 들어온다면은 여기 시작하기 바로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그렇게다 클러스터도 박을 수도 있고요. 여기 어차피 뭐 클러스터는 여기다 박겠지만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있을 때는 여기에 살짝 걸쳐가지고 있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쉽게끔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이쪽에서 밑으로 시야각도 이렇게 본다는 것도 괜찮고 그거 이외에는 여기 드론 구멍을 통해가지고 뭐 있는 상대도 죽일 수도 있고 뭐 솔직히 이 드론 구멍은 여기에서는 별로 쓰이진 않아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침실 같은 경우 침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그 침실 쪽 인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블랙미러를 설치해가지고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 블랙미러가 좋아요. 여기 블랙미러 두 개 다 설치하시는 것도 여기 블랙미러 두 개 설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쪽을 부수면은 바로 창문이에요. 이쪽 부수면 바로 창문 쪽으로 나와요. 창문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랑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구멍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무 벽이 있어가지고 여기 리인포스 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힐 하나나 아니면은 이쪽이 상대하기 때문에 여기 블랙미러를 세가지고 둘 다 뚫어놓고 상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복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복귀하는 거는 아니면은 여기는 복귀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쉬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창문을 뚫고 내려와서 이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토바이로 들어가는 이유는
자, 이쪽으로 만약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위에 있는 사다리를 잡고 여기 어차피 뚫려있을 테니까 다시 뚫려가지고 복귀하는 거죠. 대신에 복귀와 동시에 여기 밑에 뚫린 구멍도 다시 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여기 있는 복귀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뚫어야 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오토바이 룸도 같이 쓰셔야 하긴 합니다. 오토바이 룸도. 그러니까 여기 계단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 2층, 여기 상자방,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까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그걸로 막죠. 쉴드로 막죠. 쉴드.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 철조망으로 시야, 그러니까 이속 막고 프로스트나 택판이 여기다가 3점을 깔기도 하고. 뭐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아까 전에 뚫었던 곳, 블랙미러를 설치, 그러니까 검은 거울을 설치하기 참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알려드릴 게 없네요. 네, 여기까지 현금 보관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공연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스트립바라도 부르기도 하죠.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1층, 그러니까 1층 라운지 당구장이랑 붙어있는 데고요. 그리고 여기가 야외입니다. 여기는 바로 안쪽이고요. 리인포스 이렇게 3개 집어드렸고 위랑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인포스 특이하게 여기 위에 남아요. 여기 위에 남아요. 여기는 남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부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내부이기 때문에 딱히 뭐 상대방의 레페를 탈 만한 위험도 없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뚫으면은 괜찮긴 한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근데 뚫는 데 대신에 여기는 리인포스를 하고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 바로. 그러니까 여기를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쪽을 뚫지 않고 이쪽을 뚫는 이유는 이쪽을 뚫었을 때 창문에서 각이 안 나와요. 창문에서 그러니까 공격팀이 이쪽으로 바깥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어가지고 당구장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어서면은 그러니까 보여요. 시야가 탁 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에 있는 그러니까 메인 로비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격팀이 이쪽까지 왔다 하면은 그것도 뒤치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 말고는 딱히 뭐 수비팀 입장에서 숨어있을 만한 곳은 여기 그거 이외에 뭐 여기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다거나. 근데 여기 뚫리기 때문에 별로 있을 만한 곳이 안 되고 여기 100% 있죠. 쉴드 깔고. 그렇기 때문에 트위치가 뭐 해준다면은 뭐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라는 좀 애매한 게 미라를 설치하실 거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두 개 박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 그러니까 아예 레페를 이쪽에 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이 부분을 여나요?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쪽 딱 붙어가지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 하나 아니면 가운데 부분에 하나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시야가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창문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이외에 여기 드론 구멍 있고 로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나가서 상대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좀 안 좋죠. 여기는 그러니까 대신에 복귀하기가 힘들어요. 복귀를 하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2초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웬만해서 상대방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뚫려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드론을 볼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는 뭐 안전하게 주방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 지하 지하 쪽에서 지하에서 왼쪽에 있는 굴로 가신 다음에 이쪽 충격수류탄으로 뚫으셔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스팟은 많은데 대신에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어떤 맵의 특성 모든 맵의 특성상 그러니까 로밍을 가면은 다시 복구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알아서 생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빠도 빠도 살짝 보면 좋긴 해요. 여기는 솔직히 약간 좀 많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넓게 쓰면 넓게 쓸수록 좋긴 한데 넓게 쓸 수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넓게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커버를 해야 되는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신경을 쓰는 것도 저기 좋긴 해요. 나머지는 뭐 더 이상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별도로 뭐 여기 트랩도 아니면은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니까 창문에서 당구정으로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게 없네요. 네, 여기까지 네, 공연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클럽하우스 인질전의 마지막인 지하 예배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예배실입니다. 예배실은 이렇게 이쪽에 인질이 되어 있고 뭐 따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뚫리고요. 여기 리인포스 3개 여기 리인포스 여기도 3개 그리고 이쪽에 트랩도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3개쯤 들 거고 여긴 2개쯤 들 거예요. 리인포스는 그리고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요. 여기 위에는 뚫리는데 여기 위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리인포스 두 개 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알려드린 곳이죠. 여기는 지하 계단 사다리 있는데 위로 올라가시면은 차고 오토바이 있는 데로 가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컨테이너 있는 데로 가고요. 굴 있는 쪽. 이 부분 같은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하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씁니다. 다 쓰는 대신에 여기는 뚫고요. 여기는 뚫어버리고 여기는 막고 여기도 막습니다. 막는데 여기 이쪽은 뚫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뚫고 이쪽은 막고 이쪽은 트랩도는 막고요. 이쪽도 다 막고 여기에 뭐 와이어 다 깔죠. 여기에 와이어 쉴드는 깔아놓지 않습니다. 쉴드는 깔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쉴드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쉴드를 깔아놓은 거는 여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넘어서 바로 여기 몸 들어 바로 드러내게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쉴드 여기는 쉴드 깔아놓고요. 여기도 와이어 깔아놓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여기 표질 그리고 여기 벽이나 슬래지가 여기 다 부셔요. 근데 하지만 반대쪽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에는 클러스터만 넣고 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여기나 아니면은 이쪽 사다리로 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잘 안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몸이 다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이쪽에서 바로 몸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으로 오지 않고 들어오는 입구는 여기 트랩도어랑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트랩도어 그리고 여기 굴이나 여기 사다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는 의외로 노리기 쉬워요.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대로 쏘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뭐 프로스트가 여기 깔아도 되고요. 아 참 여기도 트랩도어 있습니다. 여기 트랩도어가 약간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어가 변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어차피 클러스터 박을 거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논다 하더라도 클러스터 박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리인포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인포스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위에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바닥도 뭐 뚫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하이긴 하지만 네. 따로 뭐 제가 알려드릴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트랩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거 이외에 뭐 여기 쏠만한 장소는 여기 있긴 한데 근데 여기 뚫려요. 참고로 여기 뚫려요. 그러니까 여기 뚫려가지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지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는 별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저도 다른 유튜버 분 영상을 본 거라서 여기 위에 다 뚫려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주의하시고요. 여기 위에도 뚫립니다. 여기 위도 마찬가지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여기 하나 여기 그러니까 여기 딱 붙이지 말고 여기 가운데 불빛한 이쯤에 하나.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 하나. 딱 붙지 말고 이쪽에 하나. 해서 이렇게 딱 두 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쉴드 깔아놓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배실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딱히 로머들은 그 로머 위치는 그러니까 카베라 펄스 있을 만한 위치는 주방이긴 한데 주방이 약간 좀 안 좋아요. 주방이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뚫려버리면은 애초에 시야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 만한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 여기도 안 되는구나.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또 여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바로 나가는 입구가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카베라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2층이나 아니면 당구장 쪽이나 이런데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니까 상대방 그거를 좀 더 상대방의 주방에 있는 걸 막고 싶다 한다면 여기 뚫어버리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니까 바에서 상대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온다면 상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외에는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